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62년에 태어나신 이민년생 호랑이띠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도 개묘년 신년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본인의 기대나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담백하게 취할 것만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택례수에서 천의 무망으로 바뀐 이 괴의 형상을 저희가 수지무망이라고 불러요.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거나 또 이미 장사나 새로운 터전을 또 개업을 이미 하신 분들, 즉 사업이죠. 사업을 하신 분들, 이분들은 돈의 흐름 자체가 일단 막힘이 없어요. 2023년도에 우리 호랑이띠 분들 호랑이 기세답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하신다거나 또 의지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기대면 안 돼요. 내가 일단 움직이는 것만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23년도 토끼의 운이고요. 금전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동운, 이거 아마 관심이 높으실 텐데 의욕이나 마음은 상당히 앞서요. 그런데 몸이 따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업종을 바꾸시는 것은 불리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이 매매운 같은 경우도 빠르게 성사는 되기가 좀 어려워요. 이동운은 다소 좀 불리하고 막힘이 많습니다. 한 장사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내 생각대로 추진하시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운이지만 그만큼 움직여야 이로울 것이고 다만 이동이라든가 또는 업종을 바꾸는 것은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현재 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현재 상황이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미루셔야 됩니다. 일자리, 취업 이런 부분들은 다음으로 보류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작은 시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문 자체도 막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내가 그 사람을 강렬하게 원하면 그분이 곁에 있을 것이고 내가 강렬하게 밀어내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당연히 깔끔하게 내 마음에 의해서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송사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텐데 대체적으로 이 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길어요. 이 소송끈이. 소송 운 자체가 아직 목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고 이 소송은 상당히 길게 갈 겁니다. 23년도 안에는 안 끝나요. 그리고 짧게 좀 바람 쐬러 가고 싶다. 혹시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가? 이런 이제 우리가 보는 여행이라든가 출장 이것들은 내가 가고 싶긴 한데 출발이 잘 안 돼요. 여행이나 출장도 다소 막힘이 많습니다. 자, 이 운을 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월별 흐름 다른 띠별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사업운, 직장운 월별, 다음에 건강운 월별, 애정운 월별 이 흐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생방 라이브가 끝나면 제 제목 아래 땡스 버튼이 생겨요. 땡스 버튼 클릭하시면 후원도 가능하시고요. 생방송 중에 나는 이거 하고 싶다, 후원하고 싶다 하시면 채팅창에 글치는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달러 표시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커피값 정도로 후원이 가능하십니다.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보시거나 제목을 클릭하셔도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꼭 읽어봐 주십시오. 자, 이제 월별 흐름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선 1월달부터 사업운과 직장운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나가는 돈이 1월부터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초나
월 중순에 펑펑 써버리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좀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절대 초조해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던 대로 하셔야 되시고요. 새로운 것을 하시게 된다면 1월부터 아직 이제 해는 바뀌지 않았지만 양력인데 처음에는 좀 본인이 막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도움도 필요하고 생소하고 내가 안 해봤던 일이고 근데 뒤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바뀌어서 자 2월 달에 이제 띠가 또 바뀌죠. 사주적으로 천풍구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아까 1월에는 돈이 좀 많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도 역시 돈의 흐름상 지출이 있어요. 꽤 큽니다. 그래서 되도록 본인의 그릇에 맞는 소비 생활이 필요하고요. 또 너무 큰일은 버리지 마세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천천히 진행을 하시고 또 사람들과 약간 거리를 두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내 귀에 달콤한 말을 하면서 접근해오는 사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속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동업자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사람 조심을 하시고 2월 달에는 3월 달에 이제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들어왔어요. 1월 달, 2월 달에 있는 것은 고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냥 나의 소비 생활을 좀 관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3월은 확실히 고비가 맞아요. 양력이고 왜냐하면 수상건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금전 운 자체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커요. 1, 2월 달보다 더 큰 돈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업상의 이 흐름 자체는 되도록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주사위로 쳤을 때도 그랬잖아요. 주사위로 뽑아봤을 때도 되도록 전업이나 이제 일을 바꾸시는 방향은 좀 어려울 거라고 이동은 불리하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어디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뭐 자식에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어디 좀 목 좋은 자리가 있어서 투자금을 내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3월 달에도 문서에 사인을 한다거나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하시거나 조금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전문가에게 맡겨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이제 발견하지 못한 부분 전문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3월 달에도 새로운 것보다는 투자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4월 달 넘어가서 자 4월은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혼자서 이제 집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론 그냥 작은 곳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으로서 하셔야 되는 일이 많고요. 가장이 아니더라도 4월 달에는 1, 2, 3월 달에 운을 다소 좀 회복을 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 뇌천대장 괴 뜻답게 이번 달에는 좀 돈을 모을 수가 있고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좀 회복이 됩니다. 드디어 움직일 때고 내가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혹은 지금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좀 빡빡한 일을 하셔야 된다. 멀리 장거리에 어떤 출장을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좀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을 좀 강하게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4월 달에는 우물쭈물 하시거나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숨거나 잠수타거나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것들도 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회사의 손해입니다. 이렇게 그 기다 아니다 표현을 좀 강하게 해주시는 게 4월 달의 운의 흐름상 유리하다는 거죠. 무난합니다. 자, 그러면 5월 달, 이제 5월 달에 한 번에 또 변동사항이 생기는 상황이 이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천둥, 번개가 두 개가 포개져 있고 이건 진일이라고 하는 괴로 저희가 읽거든요. 금전운이 이제 들어와요. 4월 달에 들어오는 금전운과 비교가 안 돼요. 5월 달에는 확실히 금전운이 있어요. 서서히 월 중순부터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일을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것 혹은 내가 두 가지 사업을 쥐고 할 수도 있어요. 두 개가 포개어진 부분이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하면서 어떤 학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사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외부에 쉽게 말씀을 하지 마세요. 드러내지 마십시오. 원래 이렇게 쥐가 드는 것처럼 속닥속닥
나의 말들을 원래 경청하는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5월달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 풀리진 않겠지만 5월달은 확실히 내가 놀랄 만큼 이거 괜찮네. 이거 해보니까 잘 풀리네.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좀 기쁜 일이죠. 상반기에 좀 웃을 만한 일이 5월달에 있어요. 5월 중순부터 들어와요. 그 다음 6월달로 이제 넘어가서 자, 아주 좋은 괴가 나왔거든요. 6월은 지금 여름이죠. 내풍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좋고요. 5월달에 이어서 6월달 같은 경우는 6월은 처음부터 금전운이 매끄럽습니다. 아주 풍족하고 주변에 이제 가족들에게 좀 나눠줄 만한 여유가 생겨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꽉 쥐고 가셔야 되시고 장기적인 일들은 내가 신경 써도 괜찮은데 새로운 일들은 다소 뒷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달 운을 한번 또 볼게요. 7월에는 택례수라고 하는 괴가 들어왔어요. 자, 우선 월급 받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상황이고요. 수입, 지출 모두 다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만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참을성 있게 잘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면은 내 주변에 쓸만한 사람이 들어오고 내가 거래를 했을 때 나에게 이득을 주는 귀인이 들어와요. 그게 7월 달의 흐름이고요. 일하러는 아르바이트생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8월 달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택천쾌라고 하는 괴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중요한 결정을 지으셔야 되는 상황이 이번 달에 예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금전운은 매끄럽게 참 좋은 상황이에요. 7월에는 귀인이 들어오고 6월달, 5월달 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금전운이. 근데 욕심만 부리지 않으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줄 정도로 여유가 있고요. 또 착착착착 일을 진행을 했을 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내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일에 내가 무리하게 추진을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들이 좀 삐그러지죠. 그래서 서류 사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실수하기가 쉬워요. 8월 달에는 되도록 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의논을 하시고 8월 달에는 일을 벌이시는 것이 좋고요. 한두 번이라도 반대가 있다. 그렇다면 8월에는 그 일 자체를 좀 보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그 다음 자 이제 9월 달이에요. 9월은 가을이 깊어지는 상황인데 풍택정보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돈의 흐름 자체가 왕성합니다. 들어오는 돈도 나가는 돈도 매끄럽습니다. 돈이 잘 돌아요. 그런데 아마 그 내 통장에 남는 돈 또는 돈과 상관없이 돈은 참 잘 벌고 있는데 9월달에는 뭔가 허무해질 수 있어요. 해봤자 무엇하지?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나? 가족들과 좀 거리가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에게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하신다거나 아니면 주변 인간관계에서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는 그런 좀 아주 배신감 느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의 풍족함과는 다르게 내가 정신적으로 좀 멘탈이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월달. 그러면 10월달은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9월달은 고비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택수곤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지금 답답한 상황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림상에서도 느껴질 텐데 꽉 지금 막혀있고 내가 어딘가에 지금 갇혀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나가는 돈이 훨씬 많고 내 에너지 나가는 낭비가 많아요. 또 주변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든 달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상반기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1월 달에 다가오는 사람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10월 달에도 연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달콤한 말만 하면서 속이 뻔히 보이는 연기를 하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책임감도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좀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던 일 또 실적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변의 말 때문에 주변의 간섭이나 방해 때문에 하는 일 자체가 막히고 내가 도망가고 싶어지는 게 바로 10월 달이에요. 자 이제 11월 달 운을 볼게요. 이제 좀 나아지거든요. 왜냐면 화재진이라고 해서 땅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나의 운 자체가 태양이 이제 뜨는 일출과 같은 형상이죠. 화는 불, 지는 땅입니다. 자 화재진 말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지는 이제 앞으로 쭉쭉 스트레이트로 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월초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생활상. 하지만 이제 돈의 흐름이 중순, 하순 들어가면서 더 좋고 그리고 그 다
다른 사람들과 혹시 어떤 장사를 하시거나 어떤 그 상권에서 내가 좀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다면 결과의 승자는 나에게 넘어옵니다. 승리의 여신이 나에게 깃발을 들어줘요. 직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추락했던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운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월 달이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산화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좋냐라고 한다면 간섭을 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외부에 내가 드러내고 밝힐 수가 있고 이제 뽐낼 수가 있는 상황으로 이제 이 괴가 나왔거든요. 자랑할 만한 일도 생길 수가 있죠. 이게 돈의 흐름 자체가 12월 달에는 사람들과 만남이 많겠지만 일단 소소한 것들은 선물도 그렇고 식사 대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머지 달들보다 이 12월 달에 나의 돈 씀씀이의 규모 자체가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반찬 가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소하게 그냥 작은 가게를 하시거나 저처럼 어떤 온라인 형태의 서비스업을 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은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됩니다. 아, 하지만 좀 큰 건을 내가 무리하게 진행을 했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주역 주사위점에서 했었던 이야기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너무 큰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이건 12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에 1월 달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12월 달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달콤한 말,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12달 흐름을 살펴봤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월 달부터 건강운 한번 가볍게 훑어볼 텐데요. 우선은 1월 달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만 잘 하신다면 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 있죠. 사람 많은데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일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만 잘 지켜주신다면 건강운에는 전혀 무리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2월 달부터는 띠가 바뀌어요. 띠가 바뀌면서 이제 해가 바뀌는 게 바로 2월 입춘부터예요. 사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운 겨울에 이 한기를 품고 있는 우리 2월 달에 호랑이띠분들 건강운은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쌓이는 거, 즉 소화하는 거, 소화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거나 또는 그동안 달고 살았던 어떤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 내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외면해 왔던 상황들,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의사나 주변 가족들의 그런 조언들을 잔소리로만 생각하시고 전혀 신경을 안 썼다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터질 게 터지는 거죠. 3월 달이 오히려 고비가 될 수 있어요. 3월은 봄인데 천수성이라고 하는 개가 나와버렸네요. 자, 이것도 지금 살펴보자면 천은 하늘이고 수는 어려움을 뜻하는 부분이에요. 누군가와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어떤 뭐 병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마도 이게 수가 우리 몸에서 관장하는 것은 콩팥 쪽이거든요. 콩팥이나 간장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부신이 붙는다거나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혈압이 오를 만한 상황들 이게 이제 3월달에 스트레스는 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1, 2, 3월달 크게 아플 일은 없다는 거죠. 자, 4월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봄입니다. 자, 4월에는 산화비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건강하시네요. 4월달에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좀 드시는 거, 음식 이런 것들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달. 5월달은 아주 좋아요. 뭐 아플 일이 생기다가도 이게 뇌수해라고 하는 그 괴거든요. 아픈 일이 별로 없어요. 아프다 하더라도 금방 좋아져요. 그게 5월달. 그러면 6월달은 어떨까? 6월달 이제 날씨가 확실히 더워지거든요. 자,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상반기 거의 좋네요. 건강운 이제 뽑아봤을 때. 입맛은 좀 떨어질 수 있겠어요. 이 화천대유가 나왔다면 지금 보시면 이제 육식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고기가 이제 별로 안 땡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평상시 잘 보였던 밝은 곳을 잘 쳐다봤던 분들이 눈이 좀 침침해질 수는 있어요. 6월달에는 내 고집대로 어떤 치우쳐져 있는 편식을 한다거나 특히 음식 같은 거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해진다거나 또는 너무 한쪽으로만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목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런 이제 몸에 소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7월달 일단은 결과적으로 상반기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크게 조심해야 될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7월달 이제 휴가철은요. 과수미제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요. 다 괜찮은데 하나만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다 괜찮은데 사람 많은 곳에 갔다가 옮을 수 있는 어떤 질환 때문에 난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8월 달부터 이제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이거든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탐닉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단 거에 굉장히 빠진다거나 또 어떤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만나서는 안 될 어떤 사람, 또 술, 술자리, 뭐 어떤 성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탐닉하는 상황, 계속 어떤 고기만 계속 드시게 된다거나 뭐 병원에서 이제 끊으라고 했던 어떤 특정 식단이 있는데 거의 절제라고 사는데 밀가루 같은 거 또는 흡연, 그러니까 금연으로 가셔야 되는 분인데 담배가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8월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잔소리 듣는 상황. 자,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는 9월 달론을 지금 보자면, 자, 9월은 택수군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지금 사방에서 어두운 에너지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 체력이 안 돼서 수술을 보려는 거죠. 몸을 좀 만들고 수술을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현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뭔가 손을 좀 빨리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지금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이 9월달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반기는 괜찮고 다 넘어갔는데 9월에 이제 그동안에 건강관리 못했던 것이 빵 터질 수가 있고 가을의 끝달인 10월달로 넘어가서는 천택이라고 하는 괴가 났네요. 아, 우리 호랑이띠분들 지금 10월달 들어선 전반적으로 다시 또 회복세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10월달도 나쁘지 않아요.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시고 크게 조심해야 될 건 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월달 이제 입동이 들어와서 천내무망이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역시 11월달도 건강합니다. 혹시 내가 아픈 일이 있더라도 빨리 치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달. 자, 이게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비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삼풍고가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아팠던 곳이 있어요. 큰 병은 아닌데 뭐 갑상선이라든가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아팠던 게 있어요. 그걸 빨리 좀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12월 달에. 그래서 9월 달과 12월 달이 내가 병원에서 어떤 통보를 받는다거나 가족들에게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을 쉬어야 된다거나. 자, 이제 애정운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양력 기준이고요. 우리 호랑이띠 분들 애정운이니까 꼭 이성 간의 애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 가족 간의 애정운도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 리위화라고 하는 불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이 운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내 마음이 막 풍족해요. 풍요로워요. 굉장히 진실적이고 또 진중하고 좀 심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진지한데 상대방들은 장난으로 나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성 간의 애정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애정운의 해석을 좀 중점으로 뒀지만 우리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내 속도에 사람들이 못 맞춰주기 때문에 나는 급하고 상대방들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1월 달엔 그래요. 사람들을 기다려주셔야 돼. 절대로 농담을 한다거나 또 확실한 결정을 나는 이미 내렸는데 상대방을 기다려줘야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좀 저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가 너무 단점까지 닮은 거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싹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식을 수 있어요. 그러면 2월 달에는 이제 띠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흐름이 또 바뀌는데 이제 리위화에서 뭘로 바뀌냐면 지천태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2월 달부터 내가 필요한 사람을 소개받을 수가 있고 어떤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어떤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늘 알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애정운을 저희가 담보로 보는 거니까 왜 이제서야 나타났을까?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막 콩닥콩닥 할 수 있고 서로 낮밤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편안해요. 식사를 해도 편안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 앞에서는 다 털어놓고 싶고 그게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도 레아풍이라고 하는 개가 현재 나왔어요.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겠네요. 3월달에 만나시게 된다면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상대방의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괴가 나왔다 그런다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 내리시는 것은 좀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 사람과 함께 어떤 뭐 데이트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정기 모임을 갖는다거나 가까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분하고는 앞으로 내가 이성적인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신다면 3월 달에는 그 결정 자체를 좀 미루시는 것이 좋아요. 내가 못 보고 있는 지인 면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월달 이제 꽃피는 봄이 와서 아름다운 봄이 온 상태인데 우리 애정운에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쉽게 또 마음이 결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천택리라고 하는 개거든요. 이 개 이름은 알고 보니까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인 거예요.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심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나는 정말 진실되게 다가가야 되는데 나도 이 사람이 언젠가 떠날지 모른다. 혹은 너무 차이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멀리서 유학을 다녀온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별거 상태였던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고 내가 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결정을 못해가지고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가 많은 달이죠. 호랑이가 지금 이렇게 맹하게 좀 쳐다보고 있어요. 5월달에는 택천캐라고 하는 개가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데 좀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해요. 5월달에는 좀 이렇게 입맛도 없어지고 싸우는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다투는 거죠. 말다툼. 상대방을 계속 관찰해야 될 수 있어요. 바람피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더워집니다. 6월 달에는 더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고니지라고 하는 괴가 나 있는데 지금 땅이 두 개 포개어진 모습이거든요. 이 여신이 그려진 이 괴 자체가 이것도 4월 달과 좀 연결이 되는데 앞밥 달이죠. 전전 달이죠.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에요. 뭐 이혼을 하셔야 된다거나 별거를 하셔야 된다거나 또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혼인서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거나 내 일을 나눠서 같이 해야 된다거나 동업자로서 이성의 관계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도저도 아닌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나를 스쳐가는 사람이고 남자든 여자든 곧 다른 상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6월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 말고도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7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휴가철이 들어와서 아주 멋진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정말 성격도 잘 맞고 나이차하고 상관없어요. 왜 이제 내 앞에 나타났나. 이게 아주 막 열정적인 사랑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인정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도 이 사람과는 맺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이 7월 달의 만남이. 그러면 이어서 8월 달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나비가 쑥 날아온 괴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바로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원래 괴의 그 의미 자체는 이제 모여서 내가 아주 기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애정운을 보는 상황에서는요. 너무 그 사람을 남자로 보거나 여자로 보거나 이렇게 그 매력적인 이성의 상대로만 보기엔 좀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목적을 너무 하나로만 이 사람과 맺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사람과는 하루만 해도 진짜 삐걱어져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내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단칼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단박에 막 결정을 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9월 달로 또 넘어가서 자 9월은 지택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아까 뽑은 순서대로 제가 지금 집어든 거거든요. 아주 달달한, 아주 화려하고 달달하고 주변 사람들 다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짝이 나타나서 내 마음이 설렐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그런
애정이 싹트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성, 동성 다 포함해서입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달은 내 마음이 어린 시절과 같이 이렇게 설레이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적극적으로 나에게 애정을 표현해요. 아, 너무 좋아요. 뭐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해오는데 나는 그냥 그걸 즐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그냥 이게 관찰자 입장으로 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똑같아 이러면서 그래 이러면서 좀 무미건조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내 마음이 농도가 얕아요. 자,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운으로 건너가서 이제 하반기에 고비가 다가왔네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내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상대방들이 좋아하고 표현하고 다가왔는데 이제 11월 달에는 내가 좀 외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어둡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꽁꽁이가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11월 달에 뒤집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어떤 질타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월 달. 자, 12월 달 수지비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아주 좋은데 주변에 너무 넘쳐서 너무 흔해져 버려서 내 마음에 들을 만한 사람, 이 사람도 좋을 것 같고 저 사람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좀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 마음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나 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12월 달에.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확실한 사랑은 없습니다. 애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11월 달보다 조금 외로워져요.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우리 62년생 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